첫 번째 코너인 모닝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요.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32일째 외국인들 순매도세 이어갔고 외국인 어제 또 6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. 사실 이런 내용만 보고 또 시장에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주가가 좀 부진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좀 부담스럽죠. 시장이 좀 썩 이렇게 좀 가벼워지질 못하고 특히 어제 SK하이닉스 이렇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또 KB금융도 실적이 좋았고 현자차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고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세 개 회사가 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녹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좀 더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말씀드릴 대목인데요. 지난 7월 달에 그때 올 들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월 달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 19조였습니다. 물론 이 19조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계산을 한 겁니다. 그게 8월 달에 18조 대 초반으로 뭐 이때도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그 정도 뭐 큰 문제 없어. 그리고 이때 8월이 아시겠지만 8월 5일 날 또 블랙먼데이 있던 그 달이잖아요.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뭐 흔한 말로 not bad 정도죠. 근데 9월 달 가서 한 20%, 30%까지 쭉 줄고요. 그러고 나서 10월 달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보면 평균 하루 평균 16.1조까지 이 두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참 좋은 7월 달과 비교하면 30% 가까이 줄어든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이 14일 10월 이제 14일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17% 정도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니까 상당히 좀 거래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증시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 고객 예탁금 역시 좀 좋지 않은데요. 표 한번 보면은요. 고객 예탁금이 한참 앞서 말씀했던 장 좋았을 때 58조 거의 60조 수준까지 근접을 했다가 이때죠. 10월 초반에 50조까지 쭉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을 해서 53조, 4조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어쨌든 거래 이 고객 예탁금 역시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대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뭐 다른 데로 이탈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현금화해서 통장에 넣어놓다든가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 대금도 줄고 고객 예탁금도 주는 또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. 다음 표 한번 볼까요? 해외 투자는 사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줄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금두세 불확실성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좀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들인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해외 투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국내에서 거래 대금이라든가 고객 예탁금이 줄고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예, 전체적으로 좀 보면 좀 표 좀 나옵니다만 올해 1,273억 달러 벌써 지금 올해가 다 마감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소확개미 쪽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에서는 총량 기준에서는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 당연히 국내의 거래 대금이나 고객 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면. 시장에서는 이렇게 어제 같은 상황,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을 옥죄고 있는 그런 외부 변수들, 예를 들어 금투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좀 선호할 만한,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투자자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식으로 좀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. 그런 두려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